스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인,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을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터처블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군인일 때 저희 공연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으로서 임무로서 아주 국군 장병 말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 군복 입고 먹는 초코파이 맛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언터처블은 형님 주소 바로 5월 1일 저녁을 앞둔 국방홍보지원대 병장 김성원 동박병호입니다. 형님 주소 바로 일단 저희가 이제 병장 정기 휴가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휴가를 보내다가 복귀하고 4일 있다 전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휴가 전날에 또 위문열차가 있어가지고 그 위문열차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메인 임무가 이제 위문열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무대에 선다는 게 제일 군대 가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동고동락이라는 프로를 따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MC는 처음 해보니까 그것도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현충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준일 상병의 공연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바람이 쓰러졌었거든요, 공연하다가. 그때 의자가 없으면 노래를 못 하겠다, 자기는. 그래서 의자를 편의점 달라.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의자를 달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공연하다가 바람이 세게 불자 휙! 무대에 쓰러지는 일이 힘이 있었죠.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홍보지원대 소속 공연 말고 이제 그전 부대 있을 때 공연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GOP 말고 GP라는 곳까지 더 들어가가지고 총에 이제 실탄까지 다 장전을 장전을 하고 마치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방탄모를 쓰고 달달달 거리는 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달려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온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계속 저는 음악 그냥 전딱 아직까지는 음악만 저는 뭐 연기, MC, 리포터, 라디오 진행 DJ 그런 걸다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키가 아, 크니까 모델도 제가 한번 한 예전에 한두 번 하긴 했었는데 전역한 이제 재욱이나 주한이 형이나 뭐다 모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싶다. 더 늙기 전에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 도와주겠다. 뱃살 빼와라 그러고 나 알았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직. 받았던 보직이 원래 4.2인치 박격포였는데 이제 거기서 훈련 받는 도중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경력이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군악대로 배치된 바람에 그때 훈련은 박격포를 받고 자대는 또 군악대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입대했을 때는 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아 시작이라 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그래서 마음 편한 것도 솔직히 있긴 있었고 또뭐 망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잠이 안 오는데 눕자마자 자더라고요. 첫날인데도. 생각보다 잘 잘만 하구나 군대도 그 졸려가지고 인성 검사에서 걸렸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졸려가지고 표시를 잘 못했거든요. 나는 귀신을 본다. 네. 귀신 본다고 내가 뭘로 써버린 거야. 할 수도 없는데. 다시 나가서 검사를 받아와라. 야, 이렇게 될 뻔했는데. 아, 그래. 그때 졸았다. 죄송합니다. 졸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난 아무래도 훈련 나가서 반합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항상 과식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한여름 군번이라 저희가 가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밖에서 아이스크림 맞아. 잘 먹지도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갖고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구구랑 붕어싸 붕싸
그게 아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만 먹어보고 밖에서 한 번도 못본 레모네이드가 있는데 그 팩으로 돼 있는 아, 맞아, 맞아. 그게 되게 맛있었어. 그게 훈련소 때 먹어보고 몇번못 먹어봤는데. 레모네이드 맛 아이스크림. 군용으로 따로 뭘 만드는 제품들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운동이 웨이트나 어떤 몸을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 하루하루 제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몸도 건강해지고. 저도 근데 저도 똑같은 게 저도 운동으로 많이 좀 스트레스도 풀고. 풀고, 맞아. 아, 근데 성격도 더 많이 외향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스케줄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다들 끼가 많으니까 되게 더 외향적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지성 이제 일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공연 있네 이러고 갔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군이 있는 부대를 갈 수도 있고 공군이 있는 부대 뭐 해군 해병대 여러 부대를 접하다 보니까 공연 가기 전에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게 돼요. 아 여기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역도 어디고 날씨도 이럴 테니까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더 진지함을 가지고 일에 몰두를 할것 같아요. 못한 거는 사실은 악기 하나 정도를 배워 나가고 싶었어요. 군악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홍보 지원대를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디 가든 이제 건반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악기를 못 배운 게.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한 글자도 안 했어요. 네. 공부를 안해 원래. 그치? 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 생활한 선임들은 다 기억에 남죠. 많이 기억에 남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다 기억에 남고, 밖에서도 휴가 나가면 보고. 아직까지 다 연락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 위에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저희랑 같이 군 생활을 많이 안 해서 그게 좀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자, 리피 디액션. 밖에서 여자 만날 때 전화할 거지? 그리고 리피 형, 잠좀 줄여. 여러분의 사랑, 진오리.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이진호스러운, 예. 디액션 씨, 어떻게 여자 만날 때 전화하실 겁니까? 아, 근데 진호 씨가 여자가 많아서 왠지, 아, 예. 진호 씨. 이건 내가 해야 될 질문 같은데. 그렇죠. 제가, 저희가 할 질문을 진호 씨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리피 형, 잠좀 줄여. 잠을 줄일 수는 없죠. 잠을 어떻게 줄입니까? 내가 자고 싶어 자는 줄 알아요. 잠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끝! 해 파병 같은 거. 그게 뭐 구체적인 이유라기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대부분 이제 군 생활 한번 하는 거 빡세게 한번 해야지라는 심리로 인해서 뭐 해병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좀 특전사를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심리하고. 그리고 아, 스나이퍼. 저격수. 예. 네. 저는 없어요. 저는 홍보 지원대요. 굳이 또 다시 하러 홍보 지원대요. 또 오라고 하면 좀 뜻깊은 게 28사단 저희가 전에 있던 사단을 한 번도 못 가서 그래서 한번 잡았으면 잡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5월 이따가 7일에 잡혀가지고 좀 뜻깊게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로해주고 싶은 부대는 사실 원래 저희가 있던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가기로 그건 얘기를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스 스타일. 덥고, 춥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의무고. 말 못하겠어.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아주 몸 건강히 남은 군 생활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는 더 멋진 음악으로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5월 1일 전역을 앞둔 언투처블이었고요. 앞으로 또 이제 더 좋은 음악,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차렷! 정리! 주! 서!